예이, 여기는 이제 오사카 우메다. 우메다 제4의 빌딩 앞, AU 앞이고, 오늘이 8월, 아니 9월 10일. 10일. 오늘 낮에 2세, 아니, 아마는 하시다 갔다가, 이제 사실 야행버스 타러 왔어. 이제 오늘 여기서 야행버스 타고, 내일 아침에 후지큐, 후지산 옆에 있는 놀이동산으로 가서, 놀이동산 즐긴다. 그리고 그날 밤에 여행버스 타고 다시 오사카로 돌아오는 하드 스케줄이지. 하드 스케줄이지. 예스, 가자고. 예이, 후지큐 가는 버스. 오사카는 일본은 이렇게 고속버스 탈 때 길 한복판에서, 이렇게 길 한복판에서 버스를 타지.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속달이 되지 않으면은 타기가 매우 힘들어. 이제 이 버스를 타고 밤새 간다. 여행버스 출발. 이제 이걸로 내일 아침까지 갑시다. 조리. 이걸 위한 오전에 하드 트레이닝. 바이바이. 내일 아침에 봅시다. 지금 현재 시각 새벽 3시. 여기 하나노유라는 곳에 도착했어. 하나노유는 후지산 산 기슭에 있는, 내가 저번에 재작년인가 후지산 올라갈 때 왔던 온천인데, 일단 여기다 재워주네. 여기 넓거든. 안에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그래서 3시에서 아침밥 먹기 7시까지. 그래서 이제 드비 자다가 다시 버스 타고 후지큐로 가나봐. 예, 이제 여기가 아까 유노하나 온천, 새벽 3시에 왔던 유노하나 온천 아침밥이야. 지금 새벽 6시 반, 7시에 다시 버스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아침밥 이렇게 먹고 다시 이제 버스 타고 후지큐로 가야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어쩔 수 없어. 여기가 이제 후지노 온천. 여기서 이제 새벽 3시에 와서 지금 7시 다시 왔어. 여기서 이제 후지큐로 간다. 아침 공기가 좋구만, 후지노미야. 예, 아침에 후지노미야, 후지산. 와, 후지산 갔을 때가 떠오른다. 그땐 이렇게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내려올 때 울면서 내려와서 힘들어서. 예스. 오늘은 후지큐. 에이, 지금 이제 9시 정각이고, 우리 버스에서 내린 다음에 여기 온천, 아침 온천 들어갔다 왔어. 여기 800엔? 800엔. 여기 노천탕이 좋더라고. 시원하니, 바람 불고 시원하니 좋더라고. 예, 이제 우리는 후지큐 하이랜드로 간다. 예. 어떻게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겠지. 여기 어디지? 롤러코스터는 저 뒤에 있거든? 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 아닐까? 아닌가? 여긴 후지큐 버스 스테이션인 것 같아. 아, 근데 저 사람 따라가면 돼. 저 사람들 따라가면은 왠지 입구가 나올 것 같아. 으쇼. 와, 이 놀이공원 롤러코스터 탈 수 있겠나 이거? 무서워서. 서비지 나가시마도 갔다 왔는데. 그치. 후지큐 아일랜드 입구에 도착했다. 현재 시각 9시 10분 정도 됐고, 우선 입장을 9시 한 15분 정도에 시작하나 봐. 사람들이 버스에부터 이렇게 많이 줄 서 있어. 오늘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 평일이라. 맞네. 에이, 9시 16분 사람들 우르르 들어갔는데 아마 안쪽에 줄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아. 후지큐. 예, 아니 유원주 입장한 거야 이게? 그게 끝이야? 있겠지. 아니 줄 없어? 아니 이게 들어온 것 같은데 그냥? 줄 있겠지 뭐. 예이, 후지큐 들어왔다. 오, 야마노스 스미가 있어. 아니 유루캠이. 유루캠이지, 유루캠. 아, 후지큐 하이랜드 입결 들어왔어. 후지큐 하이랜드. 오, 사람. 오. 예이, 후지큐 하이랜드. 와, 지금 다들 롤러코스터 줄 서러 갔어. 아, 뛰어갔어. 뛰어가버렸어. 우리는 여유가 있어. 우린 20시까지 여기 있어야 돼. 오, 테마파크야, 테마파크. 역시 놀이공원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자동차야, 꽃자동차. 예, 10이라 써있어, 10. 왜 10인지 모르겠어. 왜 10인지 모르겠는데, 예쁘네. 분수도 만들어 놨네. 롤러코스터 타이쿤 할 때 이런 거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쓸모 없었는데. 오, 에펠탑도 있어, 뒤에. 도쿄타 원가 에펠탑일까?
몰라. 후지큐 타워다. 후지큐 타워. 후지큐 타워야? 써 있어? 안 써 있어. 내가 정했어. 아, 예. 이제 입장, 이제 본 입장을 하러 가야 돼. 오, 아기 자격이 잘 만들어놨어. 그럼 이 핑크색은 왜 핑크일까? 귀엽나? 수화물 검사. 그리고 이제 여기가 진짜 메인 인트런스인 것 같아. 후지큐 하이랜드. 아, 모르겠지만, 모르겠지만 단체로 어딘가 막 가고 있어. 옆에 사람들 버스 사람들. 아, 그래? 와, 여기 도대체 뭐 하러 온 거지 우리? 몰라. 뭘 타러 가야 돼 지금? 몰라. 와, 일단 따라가 보자고. 와, 예. 처음에 뭐 개? 찍고 있다고. 예. 이제는 족궁이라는 2023년 7월에 새로 만든 롤러코스터를 먼저 타러 왔어. 사람들이 다 먼저 이거 타러 오네. 그러네. 몰릴 걸 알고. 모르겠어. 일단 따라왔는데 족공으로 인도해주네. 열심히 탄대. 그러니까 족공. 와, 족공이다, 족공. 엔트랜스. 예, 족공. 이제 짐 넣는 데까지 왔어. 역시 처음 타는 거라 빨리 빠진다. 오, 후지야마. 아니, 후지큐. 후지큐 족공. 족공 타고 왔어. 족공 어땠어? 족공 뭔가 약간 2% 아쉬운 느낌이었어. 그치. 애초에 포지션이 바이크로 그러니까. 바이크 포지션이면 수준낙할 일이 없잖아. 좀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는데 지금 저렇게 무서워 보여도 늦어 실제 바이크가 더 빨라. 실제 바이크가 훨씬 빠르지. 안 타봤지만 그래도 재밌어. 재밌는 있어. 뒤로 돌아갈 때 좀 재밌었어. 조금 긴장되긴 했는데 뒤로 돌아갈 때 가나 했는데 재밌었어. 예, 적공. 나도 사실 지금 약간 근육통 생긴 것 같아. 나도 손 너무 꽉 쥐고 있어가지고. 핸들 너무 꽉 쥐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무섭게 예. 예. 한산해. 사람이 지금 사람 엄청 없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 아, 근데 다 줄 서러 간 걸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예, 다음은 이제 후지야마. 후지야마를 탄다. 우리 우선권은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그냥 줄 서야 될 것 같은데. 후지야마 우선권 받았어. 원래 이게 그 패키지 옵션에 있는 거였는데 우리가 처음에 안 받아서 지금 받았어. 이제 우선권으로 간다. 가자, 우선권으로. 후지야마 순식간에 타러 왔어. 오, 우선권. 우선권의 힘 사기야, 사기. 예, 후지야마. 어지럽다. 후지야마 재밌네. 와, 날라가. 날라가는 줄 알았네. 진짜 죽는 줄 알았네. 떨어지도 소리도 못 질렀어, 처음에.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질렀네. 와. 아, 지금 보니까 겁나 높다. 커봐야 된다. 그치. 후지야마. 다르네. 와, 마지막에 후반부에 꺾어져 나갈 때 계속 연속으로 튕겨져 나가는 줄 알았어. 손이 떨려. 이거 탈 거야. 앞에 보이는 롤러코스터인데 막 빙글빙글 도네, 앞에 것도. 와, 아직도 손이 불불 떨려. 오, 나루토. 여기 너한텐 나루토의 의미가 있잖아. 나루토 한국어 현지화 담당. 오, 예. 계속 무서운 것만 타기에 힘들어가지고 힘이 붙여가지고 지금 좀 앉아서 관람하면서 타는 거 보러 왔어. 진격의 거인 무슨 쇼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 타서 같이 구경하게. 아, 힘들어. 와, 저거 별로 안 무서워 보이는데 나는 무서워. 저게 발이 안 닿아가지고 나는 무서워. 저게 비행기 타고 이 비행기가 이제 앞에 스크린 찍어주면서 이제 스크린에 표시되는 거 그걸로 즐기는 그런 거 같아. 에이, 진격의 거인. 그냥 시어터 쇼였어. 조금 흔들리는 4DX였어. 그래픽은 좀 후져가지고 몰입은 좀 안 됐지만은 그래도 시원했다. 나름 재밌었다.
120분 걸린다고 에자나이카가. 오, 나루토 마을이다. 나루토 마을. 카카시 센세다. 카카시 센세. 오, 그래픽 개쩌는데? 그래픽 개쩌는데 뭐 찍어줄까? 오케이. 오, 닌자. 오, 예스, 자페니스 닌자. 예스, 닌자. 자페니스 닌자. 그래픽 개죽인다. 그래픽이 이 정도. 일락라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나루토 일락라면. 분타다, 분타. 이걸 어떻게 타지? 수직낙한데? 오, 막 이게 놀이공원은 작은데 되게 여러가지 만들어놨네. 저거 재밌겠다. 어린애들 용 저거 재밌겠다. 세계에서 14번 도는 가장 맹렬한 롤러코스터입니다. 나 긴장돼. 탈까 말까 고민되기도 시작해. 막 줄 서기도 전에. 와, 1시간 대기 중. 예전하니까 1시간. 1시간째요. 예전하니까 보여주지 말고 할게. 詳しくは各パトラクションの案内表示をちゃんと見て。よし、僕らは次に行こう。わあ。利用の際には、スタッフの端末操作により、1分以上を経過できますので、あらかじめご了承ください。4.1점을 초과하는 줄 알았어. 마지막이 될 수 있고 맨 앞이 될 수 있고 이로에 놓여 있어. 예, 재밌겠다. 맨 앞쪽. 아, 재밌겠다. 긴장된다. 에이, 자나이카. 재밌어. 와. 재밌네. 이게 신개념 롤러코스터긴 했네. 꼭 한번 타보긴 해야 돼. 확실히 한번 꼭 타봐야 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신개념이긴 해. 아, 이렇게 숨겨나갔구나라는 느낌이 있어. 근데 개인적으로는 후지야마가 덥죠. 맞아, 후지야마가 그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계획이 계속 반복돼가지고 날아갈 것 같거든. 그거는. 아, 비 온다. 갑자기 비 온다. 비 많이 온다. 예, 한 번 더 탈 수 있을 것 같긴 해. 줄만 없으면은. 시간이 120분이라. 아, 재밌었어. 아, 재밌다. 진짜 재밌다. 꼭 한번 타봐. 진짜 여러 가지 롤러코스터 다 합쳐놓은 것 같아. 맞아. 이 매달려서 타는 롤러코스터가 자칫 지루하잖아. 맞아. 그것 때문에. 그런데 와, 여러 가지 다 합쳐놨어. 나가시마의 하쿠기랑 나가시마 아라시랑 그걸 섞어놓은 것 같아. 오, 재밌어. 그 예전 아이가 하늘은 맑아. 예전 아이가 떨어진다. 와. 비가 와서 딱 시원한 것 같아. 딱 많이 딱 젖을 만한 비도 아니고. 예스. 예, 가라. 절대방어 가라. 예이. 후지키에서 먹는 점심. 지금 2시 15분 됐어. 점심밥. 츠케멘 먹으러 왔어. 츠케멘. 후지키 츠케멘. 예, 밥 먹고 나왔어. 비는 다 그쳤고. 저기 누워있는 아저씨들. 나도 자고 싶다. 우린 지금 자면 버스 못 자. 추러스 하나 만드는데 4분. 바로 튀겨주네. 와, 날씨 좋다. 잘 나온다. 역시 관람차는 놀이공원의 상징. 뒤에 구름이 좀 심상치 않기는 해. 이 추러스처럼 생긴 타카비샤 타러 가자고. 추러스 먹으면서. 똑같이 생겼는데? 가자. 타카비샤 타러. 우와, 타카비샤 코스가 이래. 엄청 꼬불꼬불하다. 안 떨어지나?
오후. 아, 여기서 살짝 멈추는구나. 위에서 살짝 멈추는구나. 와, 천천히 내려가잖아. 안쪽으로 굽는데? 어, 그니까. 우와. 카카 미샤, 타러 가자. 게임하느라 와, 후지야마 빠르다. 카카 미샤. 미샤, 미샤. 재밌네. 와, 이게 급상승이랑 급가속이랑 해가지고 120도로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도 이거 괜찮더라고. 이거 수직 상승할 때가 조금 무서운데. 무서워. 그때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올라갈 때가. 떨어질 때는 오히려 그렇게 엄청 무섭진 않을 것 그러니까 같다. 가까워서, 지상이 가까워서, 이제 탔던 예자나이카랑, 저 뭐냐, 후지야마에 비하면은, 그거는 씨발 떨어지면 10년 나간다 같은 느낌이었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없어가지고 그렇게 스릴 있진 않은 게 맞아 알 것 같아. 2시간 반 정도 기다렸는데 진짜 하는 건 순식간이네. 순식간이네. 이제 우리는 5시 지금 10분 7시에 있는 전율 미군까지 시간이나 버팅기다가 쉬다가 가자고. 그래. 예. 올 때 이게 있었나? 이 의자가 있었나? 올 때? 아니, 어떤 소리 없어. 그치? 왠지 처음 보는 느낌이지. 여기 후지야마 앞인데. 아, 다 탔네. 재밌는 거 있다. 유명한 건 다 탔네. 도돈판은 쉬어가지고 탈 수가 없고. 떨어지는 것도 안 타겠네. 다 탔어. 롤러코스터는 다 탔어. 너만 탔어. 예, 성공적이야. 오, 나루토 밤에 조명 들어옴. 전 조명도 넣어줘. 사람은 근데 역시 많이 줄었다. 이제 우리 후지큐의 하이랜드의 마지막 이벤트 전율미궁. 아직 입장까지는 아직 1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냥 그 의자 앞에서, 아니 전율미궁 앞에서 의자에 앉아있을게. 여기가 가는 길이네. 분위기부터 달라지네. 오, 무서워 무서워. 어떻게 나 벌써 무서워. 이게 전율미궁이 병원을 테마로 해가지고 만드는 공포 유령의 집. 이제 클래스가 다르다고 하는 소문이 있지. 근데 매년 그 좀 약해지나 봐 공포가. 페어다 페어. 에이, 들어가기 전 대기하고 있어. 방금 마네킹 했고. 한 들어가기 10분 전인데 6시 이제 20분 정도 됐는데 어둥어둥하는 게, 이야 재밌겠다. 네, 전율미궁 너 금성어 잘하냐? 난 못해. 나도 못해. 낮게 하는 걸 수도 있어. 나도 겁나 못해. 이게 롤러코스터가 무서워서 비명 지르는 게 아니라 진짜야? 도망치는 사람들의 비명인 것 같아. 무서운데. 시작한다. 들어왔어. 예. 전율미궁 다녀왔어. 하나 나왔다. 전율미궁. 전율미궁. 근데 우리가 남자 둘이서 가서 그런 걸 거야 아마. 맞아. 너무 담담하게 가서. 너무 담담해 가서 좀 연기를 좀 많이 했어. 좀 많이 했어.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돼. 일하시는 분들 힘들지 말라고. 아니 근데 무서운 부분이 확실히 있었어. 있었어. 갑자기라든지. 아니, 전체적으로 한 두 군데 정도 진짜 놀랐어. 진짜 놀랐어. 어디서 그렇게 갑자기 그랬을까. 그러니까, 숨어있는 데가 없었을 것 같은데. 와, 잘 만들어놨어. 추천. 한국에는 없는 그런 느낌이긴 해. 예스, 전율미궁. 다 나왔어. 재밌었다 후지큐. 아침 9시에 들어와서 지금 저녁 7시. 10시간 있었어? 10시간 있었네. 그러니까 이 다리랑 허리랑 뽀사질라 그러지. 진짜로. 놀이공원은 놀이기구 5개 탔나? 5개 더 탔지. 5개지.
롤러코스터 4개, 그 진격의 거인 하나, 거기다 전율미궁. 그래도 할 건 다 했네. 뽑았어. 예, 이제 집에 갑시다. 집에 갈 때도 야행버스. 이게 제일 무서워 사실. 야행버스 옆자리. 어, 그러네. 야행버스 타고 오신 분들. 이것도 야행버스의 연. 예, 이제 야경이 예쁘구만. 여기 동네 잘 만들어놨네. 이게 전부긴 하지만. 아, 이게 원래 놀이동산 가면 이런 게 엄청 크잖아. 근데 후지키는 이게 전부야. 그 바이바이. 아, 재밌었어. 아, 오사카 가야 된다 이제. 그게 또 제일 무섭다. 어? 야행버스 타는 게 또 무서워. 우와. 예, 여기 이제 후지노미야 온천. 아침에 왔던데 지금 11시인데 새벽 1시에 오사카로 버스가 간대서 여기서 한 2시간 또 자다 가서 또 버스에서 자야 돼. 쉽지 않구만. 오사카에 도착했다. 오사카. 오늘은 9월 12일. 현재 시각은 7시 30분. 길고긴 야행버스가 끝났다. 내 목도 맛이 갔다. 으앙. 에이, 집에 도착. 야행버스 타고 갔다가 야행 놀고 또 야행버스 타고 오는 바다는 일정이었지만 생생하네. 잘 타네 야행버스 역시. 이제 또 오늘 여행의 끝은 아니야. 이제 다시 여행이 시작이야. 목이 맛이 갔어. 목이 쉬었어. 예, 베이. 그러면 후지큐 끝.